산과 섬진강을 품어하는 곡성. 곡성은 천혜의 자연이 준 선물이 풍성합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멜론과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사과, 향긋한 딸기, 그리고 흙 속의 보약 토랑까지 이 겨울 토랑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곡성. 추위도 입맛도 사르르 녹이는 토실토실 알찬 토란, 그 맛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나뭇잎을 모두 떨구어버린 산과 텅 빈 들판. 겨울은 만물이 쉬어가는 계절이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농부들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 겨울, 곡성은 좀 다르더라고요. 계시네? 안녕하세요. 야, 뭘 이렇게 많이 쌓아두셨대요? 이게 뭐예요? 토란이에요, 토란. 아, 토란. 야, 야, 알감자 같이 생기고 아주 흙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제가 못 알아보겠네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토란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곡성은 국내 최대의 토란 주산지인데요. 때문에 곡성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한 토란을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계속 손질해야 합니다. 농번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곡성에서는 벼농사보다도 토란이 더 인기입니다. 그만큼 수입이 좋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 때문인데요. 아, 근데 이게 토란이 이게 다 이름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땅속의 알, 계란이라고도 불리죠, 이게. 땅속의 알. 아, 흙토자 써갖고? 겨울에 먹으면 특히 면역력도 키워주고 위에도 좋고 속이 든든해서 좋아요, 겨울에 허한 뒤. 토란은 옹골찬 땅속 기운을 흠뻑 머금고 꽂아라 땅속의 둥근 보약으로 불리웁니다. 곡성 토란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라 특히 영양이 풍부한데요. 변비 예방에서부터 피로회복, 다이어트 등 그 효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큰 것들은 껍질째 팔지만 작은 건 이렇게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 상품성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야, 아니 뭐 붙자마자 기계 도니까 바로 이렇게 하얘지네요. 그래도 손질해야 돼요. 한 번씩. 아유, 아주 흙을 아주 뒤집어 썼는데 아주 순식간에 뽀얘지네. 흙옷을 벗고 깨끗하게 모국 재기한 알토란은요, 우리 어머니들의 손길에 의해 흠집 하나 없이 뽀얗게 새로 태어납니다. 그런 후 진공 포장까지 하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준비 끝. 진공 포장해가지고 노랗게 변하기 전에 무농약 인증 쫙 받고, 아, 보세요 아주 뽀얗게 변한 이 토란이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는 거군요. 매끈매끈하고 토실토실한 알토란. 이곳엔 알토란뿐만 아니라 말린 토란대와 그리고 토란가루, 심지어 토란 뻥튀기까지 토란 가공식품들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고소하니 맛있어요. 진짜 고소해요. 네, 네. 이게 일반 뻥튀기랑 다르게 더 고소한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넣고 토란하고 현미쌀만 딱 두 가지 거 넣어가지고 했어요. 아, 근데 토란 보니까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토란 가지고 또 많은 요리를 해먹기도 하잖아요. 네, 토란탕, 마물, 갈비찜도 해먹고 토란 장조림도 해먹고 토란 백숙에도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아, 또 배꼽치기가 울리기 시작하네요. 어머님, 제가 오늘 두 팔 걷어올리고 열심히 일 도와드렸는데 맛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해주고 싶은데 오늘 워낙에 지금 바빠가지고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데 곡성에 맛집 하나 있는데 가르쳐드릴게요. 아유, 맛집이나 알려주시려고. 우리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토란 맛집, 그곳은 다름 아닌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네, 곡성의 휴게소에 상륙한 토란 음식, 바로 토란 완자탕과 육개장인데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 않으세요? 아, 이거 지금 다 토란 맞죠? 네, 이건 토란 대고 이건 토란 알입니다. 보니까 다른 이런 재료들은 다 건져놨는데 토란 때만 이렇게 물에 다 담가두셨네요? 아, 토란 때는 특이하게 아린 맛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한번 살짝 데쳐서 4시간 이상 물에다 담가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란 때만 물에다 이렇게 담가놓고 물에다 담가두고. 네. 아니, 보니까 토란은 뭐 또 이게 뿌연 물이에요. 뭘 섞으셨어요? 아, 예, 이 토란도 아린 맛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쌀뜨물에다 좀 담가놨습니다. 아린 맛을 뺀 토란대에 대파와 나물을 듬뿍 넣고 가진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토란 육개장은요. 고기와 함께 알토란을 넣는다는 게 일반 육개장과는 다릅니다. 캬, 소리만 들어도 추위가 사르르르 입맛 돌지 않으세요? 좀 색다르긴 한데 그래도 훨씬 맛도 깔끔하고 개운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토란 육개장보다 더 인기몰이를 하는 건 바로 이 토란 완자탕입니다. 고기와 갖은 야채, 여기에 영양 많은 알토란을 갈아 넣어 완자를 빚는데요. 여기에도 땅속 기운을 가득 머금은 알토란을 넣어 맛과 영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개발했다고 하니 그 맛이 더욱 궁금했는데요. 육개장에 토란대 들어간 거 많이 봤는데 토란이 들어간 육개장? 맛이 어떨까요? 알토란을 넣은 건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요. 와, 육개장이 얼큰한 맛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토란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육개장을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토란이 들어가 이 완자라. 그렇다면 토란 완자탕 맛은 또 어떨까요? 이 토란의 아린 맛이 진짜 전혀 단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완자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럽고 이 고기까지 같이 씹히기 때문에 뭔가 어린아이들도 정말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곡성의 랜드마크 섬진강 기차마을입니다. 이곳에도 별난 토란 음식이 있다는데요. 어? 저거 아니에요, 저거? 토란 버블티 크랜베리 토란 스코. 이거 토란 맞잖아요. 토란. 아유, 제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니, 카페와 토란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진짜 토란으로 만든 음료랑 디저트가 있는 거 맞아요? 네, 저희 매장에 토란 버블티랑 토란 스콘이랑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자색 고구마 분말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한 토란 가루를 우유, 얼음과 함께 곁들인 토란 버블티는요. 곡성이 고향인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음료라 그래요. 토란 스콘은 쉽게 말해서 토란 분말과 밀가루를 주 재료로 해서 만든 빵인데요. 여기에 크랜베리를 듬뿍 올려 바삭하게 구우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아유, 직접 보니까 카페에 상륙한 토란 참 멋있게 변신한 것 같아요. 그쵸? 토란으로 뭔가 이렇게 디저트까지 접목시킬 거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요. 어떠세요, 반응이? 지금 보면은 드시는 분 연령층 보면 의외로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드시고요. 약간 선식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곡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토란 버블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뭔가 이렇게 가루가 느껴지는 게 걸쭉하니 그 토란 특유의 그 성질이 담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담백하니 고소하니 맛있어요. 이 커피에다가 또 스콘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스콘이 원래 뭐 같이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하지만은 이거는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토란가루던가요? 네. 야, 어떻게 제대로 넣었네요 이게. 토란에 좀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장님. 아, 예. 기대되시죠? 토란 2행시 갑니다. 2행시. 바로 나오실 수 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아, 준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 토양의 기운을 머금은 토란을. 오! 란! 란 이거 어려울 텐데, 란! 날마다 드세요? 란! 날마다 드세요? 땅속에 둥근 보약 토란. 우리나라 토란의 최대 주산지 곡성에 가면 옹골찬 땅속 기운을 흠뻑 머금은 토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우리를 손짓해 부릅니다. 올겨울에는 토란으로 맛과 영양 모두 챙겨보세요.